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이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듣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국회에 나올 준비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 받진 않았고 제가 스텝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텝을 통해서 문광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된 뭐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내줄 부분 또 그런 절차들을 밟았다 이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 장관을 통괄 지휘 감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처가 말한 대로만 그대로 믿으면 그게 통괄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보고가 의심할 만한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부처를 통해서 그래서 추가 의심할 만한 확인을 하고 없었다는 있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 관련돼서 지금 단계로서는 없었습니까?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문체부의 보고로서는 다른 의혹은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법조인이시고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상식적으로 의심의 소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2015년 9월경에 제시했던 대통령 청년희망펀드가 68억이 모금됐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일개 민간인 최순실 씨가 관련된 이 미르재단이 어떻게 486억이 모금됩니까? 이게 의심의 소지가 없습니까? 이걸 보면. 모금이 된 것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청년희망재단도 제가 알기로는 1400억 이상이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금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의혹을 가질 수는 없지요. 그렇게 검찰 생활을 하셨습니까? 원칙 따라 수사하면서 검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한진해운 대한항공그룹에서 10억을 미르에 기부한 거 알고 계십니까?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모릅니까?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국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오십니까? 제가 계속 국회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 확인하면서 국회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국정을 어떻게 대응해요?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국회가 3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비를 총리,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의혹적인 것을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다 말씀을 아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오셨어요? 하나도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제가 국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난 위급 문자도 늦게 발송하고 모든 얘기 넣습니까? 골든타임도 놓치고 세월호도 침몰할 때까지 다 보고도 못 받고 한 말씀씩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보세요. 이 관계자들이 말이죠. SK하이닉스 본부장 A그룹 롯데면세점 부대표가 참가했어요.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있고 김영수 미르재단 대표가 참가한 미르재단 축하 행사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은 2015년 11월 달에 결정되는 면세점 관련돼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68억, 28억씩 됐어요. 그게 의심의 소지가 없습니까? 지금 미르 또 K스포츠 재단에 관해서는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총리는 항상 누가 정리되는 건 무슨 밤 깎아놓듯이 그런 발언만 해가지고는 민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가하시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을 제가 모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영의정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내시 환관들이 왕의 귀를 가로막을 때 제대로 된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영의정이 돼야지 그렇게 똑같이 비서실 같은 발언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아니 면세점에 결정을 두고 치열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기업들이 68억 28억씩을 낸 게 이상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기부를 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아니 이게 그것이 관련된 최순실 씨가 개입된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부의 경위가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없잖아요. 무슨 변호사 같은 발언을 하고 계세요? 검찰만 하시던 분이. 아니 어느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인지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다음 해보세요. 제가 만나봤어요. 제보자도 면세사업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냈지 누가 지금 기업이 어려운데 냈겠어요. 대한항공은 부채비율이 1000%가 넘습니다. 한진해운까지 떠받들어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있고 SOL 주식을 2조 이상 팔아가지고 한진해운 살려보려고 발버둥 친 대한항공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10억이라는 기부금을 낸단 말입니까? 이런 위압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보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뭐 저 누가 그런 제보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소지가 생기죠. 의심의 소지가. 의원님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의심의 소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서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보세요. 이 제가 스포츠재단 그 본부 사무실을 찾아봤더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자택 근방과 최순실 씨 관련자들의 자택 근방인 논현동에 위치돼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게 주택가의 논현동 청담동이 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아주 잘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이 건물을 뒀어요. 이 두 법인의 목적이 체육을 통해서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대외 세계적으로 홍보하다는 이런 법인들이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 지금 아예 간판도 띄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아니, 이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이야기 보고 들었습니까? 위조 제쳤다.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못 듣는 게 자랑입니까? 도대체 왜 총리가 이 중요한 모든 신문에서 일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조사를 안 해왔어요? 이것을 못 듣는 것이 사람이냐고 물어주셨습니까? 아니 왜 그 자랑이냐고요? 자랑이냐고요? 예.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니 그걸 확인도 못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도된 것은 있지만 사실을 확인해서 얘기를 해야지 보도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총리가 사실을 전화하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럴 성의도 없습니까? 국민 앞에 지금, 나오면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아니,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우리도 전화를 해서 바로 아니 언론에 나왔잖아요. 회의록을 위조해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대표이사도 없는데 도장을 찍어서 내가지고 하루 만에 문광부가 법인 허가를 내줬다는 게 보고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1차 하루에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단기간 내에 하루 이틀 만에 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혹이 있다고 총리, 해서 검찰이나 총리 그렇게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씀드리는 게 기름장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름장어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게 논쟁하는 겁니까?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입니까? 말씀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이 재단에 허가를 받게 한 회의록이 유된 거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 회의록을 위조해서 재단법인 등기를 할 때 했다는 거 보고 받으셨나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없다고요? 사실이면은 아니 그걸 확인도 안 했다면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이라면 누가 그런 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단 관계자가 그런 위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그래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총리가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성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보도가 나왔으니까 보도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된 부처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총리를 하면 잘하는 것 같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경제 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원칙에 입각했다. 대통령께서는 대주주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이 정권이 어떻게 이 어려운 기업한테 돈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대우조선에서는 아무런 대우조선과 관계없는 사람들 윤창중 이런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보내가지고 돈을 받아먹게 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은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을 뿐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법 조치가 될 겁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문제 수사한 거 보고 들으셨습니까? 내사를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가 아닌 수사를 하려고 아마 대통령께 보고를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보고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총리께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한진해운 물류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기재부 장관이 TF팀장, 총괄팀장이 돼서 부처들 대통령에게는 누가 보고합니까? 부처들과 함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누가 보고하죠? 대통령에게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예. 뭐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이 보고하실 직접 것입니다. 직접 보고합니까? 그런 시스템을 안 하셨다고 그러던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상임위 때 질문을 해보니까 예. 위로 장관께서 안 하셨다고 그러던데. 필요했으면 했을 것이고 보고 단계 필요하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이게? 보고가 단계가 이게 아니었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물류 대란 사태가 긴급한 경제 사안인데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기재부 장관께 총리가 안 했었냐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통령한테 총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총괄 않습니까? 총괄 팀장이 처리해왔던 문제고 저도 그 총괄 팀장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아닙니까? 모든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는 그러나 헌법 86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 명도 안 받고 합니까? 필요한 일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정식적인 보고 채널이 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영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 중요한 물류 대란 사안을 총리가 보고도 않고 대통령과 상의도 않습니까? 회의도 한번 안 열었죠. 총리 주제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기재부 장관이 총괄해서 관계 상관들과 함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보고 듣고 있고 또 제가 지휘하는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해서 필요한 때마다 참여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하려면 대통령의 보고를 받고 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명도 안 받고 결정합니까? 의원님 매사를 대통령께 제가 지시합니다. 매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통운 이 문제가 한진해운 문제가 모든 기업인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그냥 일상사입니까? 이게 이 물류 대란 사태가 제가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스템이 보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기재부 장관이 관계 장관들을 총괄해서 총리님, 지금 이 대응을 총리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런 일은 이해찬 총리 주제로 매주 수요일 날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한 적이 있고 아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대통령의 결단이 없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한진해운 이게 방치할 겁니까 이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맨날 관심사 북한에 대한 문제 공안 검사답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직접 챙기고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오세요. 부총리, 예. 어제 다행히 대한항공이 500억 이사의 결의를 저도 들었습니다. 600억, 예. 대통령한테 사항 보고했습니까? 사후. 이 사항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한테. 뭐 당연히 보고가 누구를 된... 통해서? 저희가 뭐 경제수석을 통해서 좀 많이. 그러니까 부총리 안종범 수석한테 말해서 보고합니까? 저 예 경제수석한테 예. 아니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직접 독대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독대가 안 됩니까? 이것을... 문고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네. 문고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냐고. 의원님, 그 제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꼭 문고리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대통령과 합니다. 독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안 했습니까?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 화주들이 전 세계 86,086개국에 지금 파나마 운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배가 멈춰 있어요. 이 오늘도 한 화주를 만나고 왔는데 속이 탑니다. 예. 재고도 없어요. 이게 추가 손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같이 상의도 안 하면 도대체 이 국가를 누가 끌고 가는 겁니까? 그 이 화주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 저희도 들어 알고 있고요.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계속 대통령 여왕 폐하도 아니고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데 대통령과 국정을 상의를 해야지. 아니 그 대통령과 상의를 하는 그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니 직접 부총리가 만나가지고 해수부 장관하고 대통령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북한 미사일만 쏠 때 대책회의 열 게 아니라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뭐 주관하는 그 회의도 있고 산업경제관계 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저도 일일 보고를 받고 일일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중소화주들께서 직접 피해를 보고 계시는 이것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4월에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법정관리로 들어갔을 때 이런 물류 대란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까? 그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나 그것이 그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는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이런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예상이 되는데 돈 천억, 돈 500억 그거를 처리 안 해가지고 이렇게 물류 대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그 당시에 채권자들이 그 더 이상의 지원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단순히 천억 500억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약한 채권단과 지금 그 오너 사이에는 6천억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이 6천억이 뭐 만약에 채권단이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마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 물류기업은 이 컨테이너항은 전기항이기 때문에 피해 혈류와 같아요. 한번 끊어지면 복원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실제로 모든 수출을 90% 이상 선박 운송에 우도가 있는 수출 경제 대국이 국적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복원이 돼요? 이게 현대상선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우조선 4조 2천억을 내는 서별관 회의가 정말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이 문제도 그 뭐 저희가 이제 서별관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뭐 좀 위치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만은 그 그런 그 경제 현안 회의를 저희가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금 그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나라 제1의 국적선사였던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이 저렇게 된 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6천억 정도의 지원을 채권단이 한다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또 아, 얼마가 부총리, 될지 모르는 부총리, 것이 해운 산업은 조선 산업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해운이 무너지면 조선도 무너져요. 대우조선이 말이죠. 18,000 TU급 20척을 머스크가 발주해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맞아요. 80% 정도 우리 엑심뱅크가 금융해 준 거 알고 계시죠? 선박금융으로 예, 예, 지원했습니다. 예, 선박. 우리나라 은행이 80% 금융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20척 18,000 TU급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머스크가 그 배로 운임 단가 인하 경쟁을 놓쳐서 우리 국적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력하고 있고 이런 어리석은 정부 어디가 있어요? 정말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 아닙니까? 그 의원님 그것은 그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 머스크가 그 배를 해갔습니다. 그 가격은 물론 당연히 머스크가 지불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진해운이라는 이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제1의 해운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 없는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4조 2천억 1조만 투입해서 됩니다. 조선산업은 벌써 5개입니다. 미포 3호까지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4조 2천억보다 훨씬 시급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네트워크를 인수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선박펀드를 만들어서 말이죠. 지금 대우해양조선 등에 13,000톤 TU급 한 20척을 발주시켜가지고 새롭게 해운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도 살리고 해운도 살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단계에서 선박펀드를 그렇게 조성할 수 있을지 해서 그 4조 2천 2조밖에 안 돼요. 2조만 조성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게 다시 살아나면 전부 공적자금 회수하듯이 회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로는 책임을 물어서 자본을 감자시키고 예. KDB 채권들을 출자 전환해서 이것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법원 제 판사가 제 아는 통화를 해봤는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6부 재판부 판사 3명한테 이 국가적인 문제를 맡겨놓은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가 있어요? 판사가 뭐 이 해운 산업이 전문가입니까? 청산같이 조속같이만 판단해서 파산 결정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런 한심한 정부가 어디가 있어요, 정부가? 그 다시 말씀을 전쟁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물자 조달하겠습니까? 그렇게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전쟁이 발생하면 전부 전략 물자 수송 선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네. 뭘로 식량도 우리가 자금률 20%밖에 안 되는데 뭐 먹고 살려 그럽니까? 해운이 다 없어지면 중국 배가 안 태워주면 머스크가 안 태워주면 공간이 없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화물을 선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 뭐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 안보 90% 이상 우리가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배가 98%를 운송합니다. 비행기로 얼마나 운송할 수가 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 그 이제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우리가 뭐 한진이나 현대가 다 같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뭐 비상시에 다 일시에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물론 그에 필요한 저희가 국적선사로 안 되면 뭐 다른 배라도 쓰는 그런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 저희들 그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살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니, 볼 수밖에 없는 혈세 좋은 분들이 서별관에서 4조 2천억을 그렇게 투입했습니까? 그것도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결단하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보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 우리나라 해운 사람이 붕괴하는 해마다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경제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라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새누리당이 비판했지만 이건 경무대입니다. 경무대 경제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무경험한 대통령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 그 의원님 그 결코 경제 무지한 대통령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보고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보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저희도 계속 청와대 쪽에다 그 보고와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일로 즉시 보고가 되는 것으로 또 매일 파악하고 계시는 걸 저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무책임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여왕 폐하를 놔두고 총리와 장관들이 행정을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결단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심은 왜곡되어 있고 총리는 다 만들어준, 검사 생활에 다듬어진 것처럼 다 만들어준 수사 서류 보듯이 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